반갑습니다. 캠핑 짱작 딸 세대비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1일입니다. 오늘 팀 짱작 오톰 272호가 장착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유례 없이 길었던 2023년 장마, 그 장마 기간 동안 장착이 잠깐 주춤했다가 장마가 끝난 후 바로 다시 계약이 이루어져서 오늘 8월 1일 첫 번째 날에 장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요식업에서 종사하시던 고객분께서 영위에 오시던 그 사업을 정리하시고 이제는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하셔서 많은 고심 끝에 결정을 해주신 제품 오톰 그랜드 투어 360 미디움 블랙 그리고 피아마 어닝 장착하는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2023년 8월 1일 팀짱작 오톰 272호가 장착되었습니다. 장착 차량은 기아 소렌토, 장착된 오톰은 그랜드 투어 360 미디움 블랙입니다. 거기에 피아마 F35 프로 어닝까지 동시 장착하셨습니다. 지난 7월 27일 계약하시고 고객님 일정에 맞춰서 8월의 첫날 장착하시게 됐습니다. 272호 고객님은 대전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 자영업자신데요. 10년째 식당을 운영하시다가 이제 좀 주변을 돌아볼 여유를 가지시고 움직이실 제품을 찾으시다가 오톰 제품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장착 시 가장 기본이 되는 가로발을 단단하게 고정을 하고 그 위에 오톰 그랜드 투어 360을 트렁크 간섭 없이 제대로 위치를 잡아 단단하게 설치해 드렸습니다. 체감 온도가 37도에 육박하는 힘든 상황이었지만 추가로 선택해 주신 피아마 F35 프로 어닝도 단단하게 고정을 하고 사용 설명을 위해 매장 앞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사장님 설명 드릴게요. 매졸린하는 이 잠금고리가 예. 요 뒤에 한 개가 있고요. 예. 여는 방법은 요 끝단을 살짝 요 끝단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올리면 지가 올라갑니다. 예. 끝까지 올려주시고 잡고 돌려주시고 예. 왜냐하면 올라갈 때 혹시 걸릴 수 있으니까요. 예. 그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저 운전석 좀 한번 해보시겠어요? 올리고 잡고 반대로 돌리시면 돼요. 약간 뻑뻑할 수 있어요. 예예. 이러면 이제 저기 잠금고리가 해제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 조수석 쪽에 와보시면 요 마개가 있어요. 빼시면 예 여기 보시면 일자 있죠. 여기도 일자 있습니다. 얘를 맞춰서 끼워주시는데 쑥 들어갈 때까지 예, 끼워주시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올라갑니다. 볼게요. 처음에 빡빡합니다. 처음에는 예, 이렇게 해서 올라갈 때 한 손으로 한 뼘 정도 요 정도 올라갈 때 뚜껑을 잡아주세요. 안 그러면 이 그 지형에 따라서 얘가 앞으로 쏠리거나 뒤로 쏠리거나 이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걸 무시하시고 계속 하시면 이걸 돌리는 순간 앞으로 확 쏠리거나 뒤로 쏠리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잡아줘라. 예, 이 예, 정도까지는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돌려주시면 돼요. 한번 돌려보세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계속 올리시다 보면 어느 정도 저항을 줄 거예요. 더 안 올라가려고. 예, 예, 그 정도면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쳐보시면 예, 팽팽하죠. 예. 예. 요 정도 쳐주시면 되고요. 그 상태에서 빼주시고 그리고 꼭 마개를 막는 습관을 꼭 가지세요. 그리고 얘를 빼는 습관을 꼭 가지셔야 되는 게 나중에 닫고 이걸 꽂고 그냥 오시다 분실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분실하는 건 이건 다시 사면 비싸긴 비싸지만 그래도 큰 문제 아니에요. 이게 혹시 고속도로에서 떨어져 버리면 뒷차한테 큰일 나니까요. 예. 요거 해주시고요. 이거 사다리는 보시면 요게 이 거는 부분이 있죠. 얘를 텐트하고 매트리스 사이 예, 끼워주시고 요 밑에 보시면 요거 있어요. 얘를 반바퀴만 돌려주시고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손이 여기 있으면 꽉 끼니까 옆에를 잡으시고 쭉 지금 뻣뻣 새거나 뻣뻣한 거고요. 그리고 쭉 내려주시고 웬만하면 차하고 붙여주셔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밟으시면 사다리가 앞으로 싹 쏠려버려요. 다시 한번 반바퀴 가서 딸깍하면 걸릴 겁니다. 예, 예. 신발 벗고 한번 올라가 보세요. 지금 상당히 좀 더울 거예요. 이 문만 열어놔도 그럭저럭 시원하실 거예요. 예. 제가 요거 밑에서 만들어가지고 올게요, 사장님. 잠깐 보고 계세요. 예.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요. 사장님, 올라가겠습니다. 아, 그거는 랜턴인데요. 랜턴이 지금 건전지 들어가게 돼 있고요. 아, 요걸 빼면요? 예, 얘를 잡고 오른쪽으로 살짝 밀어주시면 아, 빠져요. 아. 예, 근데 이제 이게 이태리에서 오는 제품이다 보니까 예. 오다가 배터리가 방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배터리가 따로 오고 있고요. 근데 요거 배터리 바꾸실 때는
꼭 장갑 끼고 하세요. 저야 맨날 하니까 괜찮은데 여기가 날카로워서 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불 들어왔죠? 오, 예. 스키개고 들어가는구나. 예. 대고 똑같이 대고, 대고 옆으로. 이렇게. 아, 간단하네요. 예. 각도 조절 되고요. 아, 점수 여기가 점이 이제 켜지는 아, 데예요. 그리고 얘가 제가 지금 만들어 온 거는 이 텐트를 접을 때 이 옆에 천이 가운데로 모으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걸릴 거고요. 얘는 양쪽 옆으로. 양쪽 옆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사장님은 이쪽으로만 올라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쪽은 이걸 걸어 놓으시고요. 올라오실 때만 이쪽만 풀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실 때 얘를 이쪽으로 당겨서 양쪽 걸어주시고 내려오시면 접으실 때 훨씬 편하시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가 지금 뒤잖아요. 뒤가 좀 높죠. 예, 뒤가 더 높아요. 높아서 앉아서 훨씬 더 훨씬 더 편하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땀범벅이라 이걸 잘 못 뜯는데 아니, 괜찮아요. 나중에는 뜯으시고 사용하시고요. 지금 베개가 지금 어떻게 내려오실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이쪽에서 한 뼘 뛰시고요. 이렇게 뒤에서 하나, 내려올 때 예, 둘, 세 개. 그리고 여기에 이불이 덮여지겠죠. 이불 덮은 다음에 그냥 내려오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한 뼘 뛰고 사다리가 여기서부터 들어갈 거예요. 이 매트리스 커브 분리가 되는데 이게 분리했다 다 세탁 한 다음에 다시 씌워서 하려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매트리스를 빼서 다시 껴서 올리려면 힘들잖아요. 인터넷이나 여기 보시면 퀸 사이즈 침대 커버 그거를 사서 하나 씌우세요. 그리고 만약에 왔다 갔다 하는데 모기가 없는 계절이니까 이 메시가 거추장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위까지 끝까지 올리면 메시가 분리가 돼요. 이 찍찍이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떼서 여기다 보관하셔도 되고 가장 좋은 거는 분리가 된다? 가장 좋은 건 항상 이런 식으로 따로 이렇게 메시를 알아 놓으시는 게 가장 편하시고요. 이거 따로 이거 따로. 예. 예. 그리고 이제 없는 계좌는 올려놓고 있을 땐 얘만 내리면 되니까요. 알았어. 그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예. 다 됐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고 예. 내려가 보죠. 예. 제가 먼저 내려가겠습니다, 사장님. 저쪽은 여기까지 내렸잖아요, 사장님. 예. 이쪽은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왔다 갔다 하시는 데잖아요. 예. 얘를 지금 이 X바에 X 그 스트롱에다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넣는 이유는 이래야 사다리 넣기가 편해요. 예. 요런 식으로 쓰시면 가장 편하시고요. 그 안 써본 사람은 몰라요. 그리고 사다리 가방이 있으니까 한쪽부터 그 넣으실 때 보면 한쪽은 평평하고요. 한쪽은 튀어나와 있죠. 튀어나와 있는 게 매트리스로 가야 돼요. 저기 베개가 하나 둘 세 개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베개 안 걸리게 이렇게 X 쪽으로 넘어가야겠죠. 들어갈 때. 그리고 여기까지만 넣어주시고 예, 문을 열고 올라가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트리스 끝단 여기 한 뼘 이렇게 놓으시고요. 예, 한번 보세요. 예, 그렇게 됐고요. 예. 내가 내려봐. 예. 얘를 요거는 서비스예요. 혹시 잃어버리시면 아, 하나. 예, 예.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냥 마음껏 내리셔도 돼요. 계속 내리시다가 제가 어디까지 내리신지 알려 드릴게요. 더. 예, 스톱. 보세요. 예. 얘 있죠? 얘가 이 정도 걸릴 때까지. 그런 다음에 조금 마저 튀어나온 부분을 넣어 주시고요. 뒤는 제가 조금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예, 고개 들어갈 정도. 그리고 어디를 잘하셔야 되냐면 여기 요 부분이 나중에 무슨 뭐 이불에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돼 있다든지 그러면 이 뚜껑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근데 그거 큰 의미는 없는데 예, 좀 보기 싫으니까 요거 잘 하셔야 되고요. 사장님 저기 그 어닝 조심하시고 문을 열고 엉덩이를 이 문틀에 기대세요, 사장님. 예, 기대시고 들어간 걸 아예 빼세요. 예, 혼자 하실 때는 한쪽 하시면 돼요. 완전히 빼시고 얘를 돌돌 마시는 거예요. 돌돌 말아서 살짝 커버를 들어보세요. 올라가죠? 그리고 안쪽으로 밀어넣으시고 가운데로 밀어넣으시면 요 가운데 쏙 들어갑니다. 그죠? 여기 여기까지 하시고 주의하실 게 가끔 이러면 많은 과정에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붙을 때가 있어요. 그럼 뚜껑이 같이 닫히니까 얘가 이렇게 앞으로 오게 예, 그렇게 예,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쪽 옆에 혹시 튀어나온 거 있나 확인하시고요. 이 차가 밟을 데가 없으니까 의자 같은 거 하나 갖고 다니셔야겠다. 그리고 이 정도면 먹자. 의자 예. 갖다 놓으면 되겠어요. 예. 그리고 이것도 아까 돌돌 말아서 안으로 네,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양쪽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혹시 나와 있는 거 있나? 없으면 마저 닫아서 넣어주시면 돼요. 확인을 하고 네, 예, 됐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꼭 빼시고요. 그리고 막고. 예. 잠그는 거 제가 해볼게요. 예, 예. 뒤로 돌리고 끝단을 올리세요. 끝단을. 이렇게 걸고 내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얘만 이렇게 걸려주시면 걸려요. 근데 지금 안에 그 사다리하고 뭐밖에 없잖아요. 근데 나 이불 들어가고 그러면 얘가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안 걸린다. 그러면, 그럼 아니요. 얘를 풀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숨이 죽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오케이. 일부러 꽉 조이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 어닝 볼게요, 사장님. 저쪽 한번 가보시겠어요? 예. 네. 빨간 단추 보이시죠? 네. 빨간 단추 누르고 뚜껑 한번 올려보세요. 예, 네, 그럼 딸깍하고 걸리죠. 네. 혼자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사장님 거기 일단 올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쪽 한쪽 올렸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쪽 와서 눌러서 완전히 제껴주고, 예. 네. 그러면 요 빨간 단, 요 단추가 얘를 잡아주는 거예요. 네. 그 얘 있죠. 네. 얘를 빼시면 전체적으로 빠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빠지면 가장 주의하실 거, 이 피아마라고 하는 글자가 하늘을 보면 안 돼요. 네. 앞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 그래야 이제 다리가 제 방향으로 서는 거예요. 요 상태 놓고 한쪽에 제가 혼자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쪽에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리고 얘를 쭉 빼시는 거예요. 빼서 내리고 이렇게 대각으로요. 그러면 혼자 왔다 갔다 하셔도 되니까 이렇게 놓고요. 마찬가지로 반대도 쭉 빼고 대각으로 놓고요. 그러면 이제 누가 안 잡아줘도 서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끝단, 피아마는 맨 끝단부터 하는데 이게 끝단인 줄 아시거든요. 이게 아니고 여기 있습니다. 끝단은 얘를 빼고, 얘를 빼는데 안 빠진다 싶으면 여기 걸려 있을 거예요. 얘를 눌러주시면 빠질 거고요. 여기다 이렇게 걸어주시고, 예. 그리고 얘를 한번 밀어주시면 이렇게 하면 여기서 딸깍하고요. 밑에서 걸려요. 걸려 있죠. 저쪽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수직이 되겠죠. 그리고 그쪽에 보시면 고무발이 있을 거예요. 걔를 밟고 그냥 한번 올려보세요. 딱딱 걸리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 올라간다면 또 뭔가 여기에 걸려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안 걸려 있으니까 올라간 거고, 요 상태에서 더 올리려면 요거를 풀어 주시고요. 올려 보세요. 뭐가 또 걸리죠. 예, 그거 눌러 주세요. 이렇게 해서 원하는 높이 맞춰 주시고 얘를 닫아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딱 쓴 거잖아요. 팩이 총 4개가 나가는데요. 앞에 2개, 구멍에 2개, 그리고 얘가 이렇게 끼어서 줄을 하나 당기는 게 있어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만들어 드릴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 앞에 거는. 예. 그래서 총 4개가 팩이, 팩다운이 들어가고요. 보시면 지금 쳐져 있잖아요. 되게 보기 싫죠. 그때는 얘를 눌러서 펴 주시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럼 팽팽해지죠. 이렇게 하면 팽팽하게 끝나는 거죠. 이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사용하실 때 비가 온다 그러면 정확하게 수평을 맞춰 놓으면 그 가운데 물이 고일 수밖에 없고 이쪽으로 떨어지거나 그럴 거예요. 그러면 구배를 살짝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한쪽을 내려주시면, 주로 활동 안 하시는 쪽을 내려주시면 돼요. 접는 방법은 거꾸로. 예예. 예. 맨 마지막에 한 게 이거였, 아니 이거였죠. 팽팽하게 펴졌잖아요. 눌러서 두 칸까지만, 여기까지만 보내세요. 예.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거 올렸잖아요. 맨 밑단만 내려보세요. 밑단 요거 눌러서 됐죠. 그런 다음에 얘를 빼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뭔 짓을 해도 안 빠집니다. 요 밑에 저 젖꼭지 같은 거 하나 튀어나와 있을 거예요. 예, 그거 눌러보세요. 누르면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빠지죠. 예, 빼면 눌러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앞으로 쭉 밀고 가시면서 얘를 눌러주세요. 그럼 쭉 나가겠죠, 안까지. 그리고 예, 놓고 혼자 해야 되니까 얘를 이렇게 놓고요. 이제 이쪽도 한번 해보세요. 이쪽 약간 틀어져서 조금 빼시기가 힘들 거예요. 까지 대고 밑단을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리고 저쪽이 이미 서 있으니까 얘를 그냥 쭉 해서 넣으세요. 쭉 들어서 한번 넣어보세요. 넣으시고 요걸 풀러서 끝단을 넣으시고요. 그리고 닫아주시고요. 예, 그리고 요 가운데로 오셔서 보시면 요거 있죠. 여기가 한가운데입니다. 이거를 한 5번 정도만 이렇게 마르시고요. 끝까지 말아서 올라가시려면 힘드니까 이게 대고 미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고요. 예, 그리고 요 정도 됐으면 이제 마저 말아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거의 뭐 걸렸죠? 이렇게. 그리고 끈 단속만 이렇게. 한쪽만 해주시면 돼요. 끈 단속은. 이렇게 해서 마저 넣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하얀 단추 누르시고요. 그리고 그, 너무 내리지 말고요. 그냥 걸릴 때까지만 놓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셔서 이쪽 한번 눌러보세요. 예, 예. 예. 그리고 막 닫아보세요. 딱딱 걸렸죠? 여기도 와서 마저 딱딱.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팀장자고톰 272호 장착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이제 장마철이 지나고 폭염이 쏟아지고 있는 이런 좀 안 좋은 환경에서 무사히 장착을 마치고 사용 설명까지 자세하게 해드렸는데요. 이제 한 15일, 20일 정도 지나면 입추가 되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계절이 될 텐데요. 그 계절에 가장 효과적이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오톰 하드루프탑 텐트가 되겠습니다. 장마철이 지나자마자 많은 고객분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톰 전문점 캠핑 짱작은 고객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모습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둘째 주에는 캠핑 짱작에서 구매하신 고객분들 대상으로 전국 정기 캠핑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 70팀 정도가 모일 예정인데요. 작년에도 진행을 했고 올해도 변함없이 진행하면서 각자의 노하우라든지 사용하는 장비 이런 교류의 장을 만들어서 회원 간의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매년 그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팀짱작 오토 멤버분들의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기 조건에도 꾸준히 판매가 되고 있는 이태리 명품 루프탑 텐트 오토홈, 그 명성은 경기와도 무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루프탑 텐트를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